오케이. 제일 높은 거 반감으로 해가지고 똑같은 버프로다가 보조무기 40, 49, 12, 99 원래 쓰던 거 35, 40, 30, 12, 99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속만 좀 하나만 먹고 뭐야? 이것만 던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에? 세 개만. 방무. 공속 물약을 안 먹는다. 아, 쿠악이 없잖아. 그래도 쿠악은 썼어야 됐던 것 같은데. 아닌가, 운빨이 비슷하면 똑같이 나는 건가? 8369. 아, 8972번을 때렸구만. 아, 그악만 쓰고 다시 할까요? 다시. 두 개만 채워서 아까 세개 채우기가 좀 그러네. 자, 갑니다. 예. 두 개만 해, 두 개만. 9억에서 10억 정도 뜨네요. 8, 9, 10. 648번을 때렸으며 6,159억을 넣었습니다. 이번에 보조무기를 바꿔가지고 40, 49에 12, 99 측정 누르고 두 개. 11억이 안 보이냐, 왜? 어, 있긴 있어요, 있긴 있어. 세지긴 세졌나 보다. 아, 아닌데. 전거도 11억 있었는데. 박복기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니. 똑같이 648타를 날렸고요. 데미지가 6,159억에서 6,211억이 됐고요. 최대 데미지가 114, 114잖아. 111202. 2,800만 올랐고요. 데미지 최소 8억에 8억 524만에서 794 79441입니다. 야, 이거 방무가 문제인가요? 왜 에드 40 49에 12 99를 가져왔는데 방무 오른 것보다 데미지가 더덜 나오냐? 와, 방무가 중요한가? 혼자 할 때는 방무가 높은 게 오히려 좋은 것 같네. 그죠? 파티로 할 경우는 이제 파티 보스 시너지들이 있다 보니까. 캐논 슈터 같은 경우는 요거를 하면 말이죠. 몬스터 방어율이 25% 하락됩니다. 결론. 혼자 하기에는 더 좋은 것 같아, 바보. 그치? 이렇게 높은데. 아, 데미지 한번 볼까요? 대충 해가지고. 이거. 양석훈님 VIP 회원이 되신 것을 아니, 환영합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하드로시드 솔플 날리면 데미지 얼마? 이게 275레벨 반감이거든요. 강원기 즈부코보지 시그널 아이 자템 양석훈님 구독 감사합니다. 아, 환영합니다. 6조 8천 넣으면 하드로시드 잡을 수 있나요? 해보세요. 아시는 분. 뭐가 세냐? 코코볼이 세긴 세네요, 그죠? 1조 2600이고. 2조니까. 1조 5000. 데미지가 요거하고 저거하고 똑같아. 그렇구나. 아, 그렇군요. 오케이, 확인됐어.